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마총에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?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장이라고 그래?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. 당신들이 그 이장을 주면 엉뚱한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기 아니 마을총회 달라고 덤내미 새끼 결과 보고 달라고 갖다 씌워놓고 얘기 빠지자고 그러면 아 이게 5천만 원을 나눠주고선 결과 보고를 안 해? 이게 어떻게 되게 도대체 응? 근데 당신들은 거기서 털 만들어져 거기? 네 제가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한번 내가 한 발로 왔어.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수가 나왔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수가 나왔냐고. 목소리 큰다고 저기 이 양반이 아니 내 당당하게 내가 접수했단 말이지. 내 당당하게 접수했는데 왜 못 받아줘? 기관에서?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우리는 주민을 무식해서 몰라. 똑똑한 기관에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예전에 영북면에 살고 있는 주민 김효향입니다. 그 협의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이게 분란과 또 이런 진짜 동네가 풍비박산이 되도록 숙대밭이 됐는데 이거를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협의 이장으로서 주민을 폭행한 사실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어떤 그 방안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의 이장으로서의 어떤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영북면에 그 협의 이장으로서 저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협의 이장으로서 저희는 이렇게 다시 추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시국가에서 법에 준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전임 이장은 만 4년이 지났습니다. 작년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났어요. 그런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붙들고 간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수장으로서 여기 면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1,175명 공문을 보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 320억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이문재 이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영북 보다 더 중요한 가지가 없고요. 아니 이렇습니다. 이장님들까지도 무슨 시간이 그거 문제가 아니고요. 이장님들끼리 이렇게 골이 깊어져가지고. 진짜 영국 생긴 내로 이런 게 정말 진짜 너무들 하시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여기 국민 자체가 저는 야밀리에 사는 주민 박우인입니다. 이 사람들이 만든 정관을 이용한 변호사 두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만 갖고 있는 정관을 들이대면서 주민 3분의 2가 있어야 비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해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관을 인용해가면서 변호사들이 마을총회에서 뽑은 총회는 무효라는 걸 변호사 유권 해석을 받아갖고 우리한테 26일 날 통보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면에서 그거를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. 이건 도저히 마을 사람들을 우롱하고 아주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태가 돌아오고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좀 마을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의 호소를 좀 제대로 반영시키게 해주십시오. 예, 이상입니다.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신지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